함께하는 이동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1.7도가 올라온다고? 수소에너지가 우리가 바라는 미래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수소에너지와 미래연료를 위한 연구에 참여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실험을 도와줄 닥터 H를 소개합니다. 이건 뭐예요? 여기 지금 벌써? 아, 네. 알겠습니다. 국제와 국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반도체 자기장표 연구원들과 마침내 수소연료 전지를 다닐 수 있는 친환경적인 자동차를 개발하겠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현대자동차의 수소 전기차,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넥스예요. 네, 맞습니다. 넥스 최초 품목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수소연료 전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다 되어 있고요. 하는 방법은 저희 김정원이 먼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이거 좀 잠깐만 내려놔서 저희가 해야 되다가 네, 두 번째 빛이라는 큐브를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 뭐죠? 이번부터 7번까지 큐브를 옮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무서워 때리면 어떡해. 오빠 이건 빈 공간이 없어요. 깍!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활성화하는지 먼저 보여주시고요. 달력기. 엔진으로 가면 가볼까? 아, 네. 실제로 어떤 걸 볼 수 있다고요? 네, 넥슨의 공기 정화 과정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근데 넥슨의 공기 분야 분리세계가 제작되어 있어서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네. 3단계 공기 정화 시스템 같이 타라치 나왔잖아. 가운데 또 실내가 약간 미래지향적. 맞았어. 약간 항공기 그런 것처럼 조종하는 것처럼 딱 돼 있잖아. 아, 이거 촬영하기 전에 우리가 이분을 만났어야 돼. 네. 아무것도 모르고 촬영했거든요. 오늘은 신비로운 동심물이 가득한 숲으로 캠핑을 갈 거야. 오케이, 출발해. 여보.
우리 나와서 공부를 잘 찍어줘, 셀카로. 네. 그런 것 같은데,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셀카가 깊이 나와. 걱정 마세요. 여기서 확인해 보시죠. 주방물이 켜있네요. 제가 꺼내릴까요? 나오죠? 나와요. 냉장고 안에 우유도 모두 떨어졌네요. 돌아오시는 시간에 맞춰 주문해 드릴까요? 네, 저는 무지방 우유를요. 고마워. 이거 너무 좋다. 주문도 해도? 더 먹어. 많이 내려간대요. 자켓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하나 골라보자. 에스링크. 가장 가까운 에스링크 의류 매장을 찾아줘. 네, 알겠습니다. 네, 에스링크 스토리 부착을 해드리고요. 나만의 자켓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다. 적합한 모델을 보여드릴게요. 색상과 장식을 터치해서 나만의 자켓을 만들어 보세요. 주문을 완료하려면 구매 버튼을 누르시고 10초 후에는 자동으로 구매가 완료됩니다. 너 사진 좀 찍는다는지 몰랐어? 아니. 난 무슨 스몰. 사진 아직 많이 남았는데 가는 김에 게임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비치스피라는 게임이고요. 게임을 위한 식품을 하신 분을 터치해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숨을 밝히는지 지켜보세요.
오빠 좁지? 차선이 차선이 좀 좁지? 아니 널널해. 어, 여기 일반 평면이 아니어가지고 우리 김 기자님이. 네. 잠시만요. 형범아 카메라 들고 여기서 지나가. 누? 아, 한 명. 아빠 좀 주세요. 형범아 네가 카메라 들고 가듯이 그냥 가. 그렇지. 찍고 있나?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체험을 했는데 82kg와 58kg가 아니, 무난하게 쉽게 지났단 말이야. 신기하다, 그렇지? 아니, 컨벨레 어디서 가냐고요. 이거 안 내리는 진짜. 저 어깨 넓이는 너랑 비슷하잖아. 아니요, 다, 이거 42kg 그러니까 누구나 와서 다 이렇게 체험 이렇게 아, 가능하다. 진짜 시끄럽네 진짜. 58kg. 아니라고. 아, 얘 됐나 보다. 어깨 빠졌어. 신기하네. 안 되겠다. 미래에는 내 남친이랑 자동차를 못 타겠다. 왜 건강관리를 자기 마음대로 해주는 거야? 왜 미래에는 남친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있을 거야. 있을 예정이야. 어? 나는 있을 예정이야. 미래에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야. 네. 렉터 세팅하시고 기사님과 3층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내려주시고 왼쪽에 보는 이상의 생활을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58kg, 82kg, 140kg가 탔습니다. 공기의 흐름 이걸 따라서 이제 곡선 라인으로 딱 디자인해서 스케치 해본 거구나. 현대의 유명한 디자인을 두번 봤어. 기계에서 안 물어봤어. 내가 그냥 궁금해서. 네, 현대 자동차 디자인 현대 자동차만의 공연 디자인 감각을 우리에게 나눠보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디자인쇼 시작하겠습니다. 우와 뭐야? 우와 이게 뭐야? 순수대 같아. 새로운 디자인의 배경이 되는 자연을 통해 아름다운 완벽한 비율이 탄생하며 자연은 바로 친환경 에너지 원천이 됩니다. 인간 중심의 디자인이면 현대 자동차에는 커넥티비티와 모빌리티, 바로 미래 기술로 이어집니다. 시간까지 왔어. 우와.
해서 50m 차량이고요. 어, 김 기자다. 김 기자, 김 기자. 네, 앞쪽에 오시면 이 차에는 안에 내부를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차량 내부의 경량화 보이시죠? 네, 그리고 또한 경주차 에어백 발생될까요? 네? 경주차는 에어백이 작동이 될까요? 아, 안 돼요. 역시 정말 너무 네. 잘하고 계셔서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흰색 기둥을 세이프티 케이지라고 하는데요. 자동차가 사고보다 전복이 나와도 선수들이 무사할 수 있게 지켜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전하냐면 그게 몇 년 전에 김지표 선수 맞아 김지표 선수가 대굴대굴 굴렀잖아. 공중에서 세 바퀴를 굴렀는데 안전하게 나오고 걸어 나왔잖아. 타박상 아무렇지도 않게 이게 루키에이드 6점식이 기본이거든 우리나라는. 네 맞습니다. 또한 실제 슬릭 타이어도 저희 부인들이 만져보실 수 있고요. 이거는 일반 레디얼로 무늬가 있는데 레이싱 경기는 접 와. 네, 계단 올라오신 다음에 편하신 자리로 착석해 주시면 됩니다. 우와. 노래동산 진짜 노래동산. 진짜 벨로스테인이야 진짜. 맨 앞에 타자. 제일 앞에. 네, 모두 안전하게 착석하셨다면 앞에 있는 안전바 직접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당겨주세요. 이거 잡아주셨어요. 자, 저희 라이드 공간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고프로 사용만 자제해 주시면 됩니다. 고프로 고프로가 있어야 재밌지. 이런 고프로 고프로가 있는 거잖아. 제일 작은 거 4상 사이즈. 너한테 맞는 거 없을 것 같은데. 스몰 사이즈 주세요. 2X 있어요? 아, 스몰 사이즈. 준비됐어요? 되는 거예요? 네. 잠깐만요. 일단 옷을 좀 갈고. 김비서. 김비서가 누구야? 김비서. 아, 내가 김비서야? 아, 김비서. 누가 남양 연구 대표이시잖아. 그분도 이제 직접 국내 경기도 뛰는데 해외 경기도 나갔어요. 근데 잘 못 다니는 거. 네? 불렀는데 안전하게 나오는 타박상. 이게 루키에이지 6. 보고 느끼고 오감만족할 수 있는 데다가 네, 우리가 한 시간 넘게 했거든? 근데 나는 너무 재밌어서 그런지 한 시간밖에 안 된 것 같아. 필요하면 마음속으로 셋 쓰시고 마음속으로 셋 쓰시고 하나 둘 셋 오빠 어땠어? 그럼 지금까지 현대 모터 스튜디오 고양이 방문해서 다양한 체험을 했단 말이야. 오늘 소감이 어때? 여기는 진짜 완전 천국이야. 지상낙원. 이게 자동차에 굳이 관심이 없는 분이라도 이게 너무 신기하고 몰랐던 부분들을 쉽게 설명해 주니까 다 나 구분할 수 있는 생각이 드는 거지. 진짜 입장료만 딱 안 아까워 안 아까워. 지불을 하면은 진짜 그 값어치에 맞게 친구들 할 수 있는 인정 정보 지식 이런 걸 쌓을 수 있는 그런 박물관 같은 자동차 박물관 같은 이게 보고 느끼고 오감 만족할 수 있는 데다가 우리가 지금 한 시간 넘게 했거든? 근데 나는 너무 재밌어서 그런지 한 10분밖에 안 된 것 같아. 벌써 한 시간이 됐어? 여러분 믿지 마시고요. 여기서 여러분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글로벌 모터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시간 되실 때 현대 모터 스튜디오 고향으로 놀러오세요. 안녕. 서원하는 48km입니다 여러분. 58km 여러분. Thank you.